엄마 나 바빠. 너만 바빠? 알았어. 수철이한테 전화해봤어? 아직. 넌 누나가 됐어. 동생이 집 나갔는데 걱정도 안 되니? 친구 집에 있거나 찜질방 갔겠지. 어쩜 이렇게 다들 태평한지 모르겠다. 아빠도 찾지 말라 그러시고 할머니도 어디서 잘 있다 들어오겠지 그러신다. 알았어. 내가 전화해볼게. 아, 내가 진짜 수철 때문에 늙어. 아, 도대체 얘는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.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. 무슨 일 있어요? 아, 동생이 집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. 아빠한테 꾸중 들었거든요. 별일 없을 거예요. 워낙 씩씩한 친구라 시간 지나면 다시 연락 올 거예요. 맞아요. 점심 같이 먹을래요? 어떡해. 너 엄마하고 점심 약속했는데. 취소할까요? 아니에요. 그러지 말아요. 나 한테스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. 지금도 같이 있잖아요. 누가 이런 데 말하나? 그럼 어디요? 에이, 뭐예요? 지금 무슨 상상하는 거예요, 수경 씨? 현태 씨가 생각하는 거예요.